소설가 신경숙 씨가 표절 시비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수필가 우길순 씨가 자신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신경숙 씨와 엄마를 부탁해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거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신 씨의 장편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3호곡 내용을 표절했다며 지난 2016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작품에 등장하는 실종사건 발생 상황이 다소 유사성을 띠는 것은 사실이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의 실종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유형의 사건이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매, 뇌졸중 등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부모를 실수로 잃어버린다는 소재는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 섣불리 유사하다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가족들이 추적하고 기억을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3호곡은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전주 단호제에서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한편 엄마를 부탁해는 3호곡뿐만 아니라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애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